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퀴어 아티스트 준양입니다. 그림을 그린 거는 사실 뭐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린 것도 있지만 진짜 전직 작가로 활동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처음에는 좀 아트 테라피 위주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뭔가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요즘 하는 작업은 퀴어 분들의 인체 드로잉이나 그분들의 인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쪽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영감을 받고 그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하는 작업에 이제 꽃과 또 동물이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여기에 꽃도 많고 꽃이 가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치유와 그런 힘을 같이 인체 드로잉과 같이 조합해서 넣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보라색. 보라와 주황색, 진짜. 아, 나 지금 약간 그거 받았어. 영감 받았어, 지금 또. 커피. 진짜 이쁘죠? 이거 봐,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 색깔 장난 아니야. 어울려요, 어울려. 막 물도 고여있어 안에. 아 진짜? 네. 이 풀도 뭐야 이거? 이게 말이 돼? 이거 무슨 완전 신발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한쌍인데 그치? 대박. 이거 완전 그 이브스 클레인 있잖아요. 걔 파란색 만든 그 프렌치 걔 페인터. 이거 그것보다도 더 밝은 이브스 클레인 블루. 진짜 멋있죠? 아 좋겠다 연인끼리. 저는 여기에 계신 인권 운동가 분들, 좀 유색 인종 인권 운동가 분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그분의 사상과 그 다음에 업적들이 저 같은 이런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계기들도 그분들의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 퀴어 시리즈가 탄생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술가라서가 아니라 인생은 외롭고 서바이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의미 있는 작업과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뭔가 더 아름답고 미적으로만 너무 화려한 그림들보다는 뭔가 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깊이가 있는 작업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에게 그냥 작업은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뭐 화장실 가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삶의 일부다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치유와 뭔가 self expression 저 자신의 그냥 표현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제 삶의 아예 일부가 된 것 같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또 쇼도 많이 하고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나중에 저처럼 좀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그런 아픈 상처를 덧입고 작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퀴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퀴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더 이민자로서 더 많은 성장을 해서 그분들이 저처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꿈은 그분들의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는 퀴어 아티스트다. 나 자신을 버렸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냥 특별할 뿐이다.